자, 다음 요리 저희가 다음 요리 감자님의 고추 잡채 샌드위치. 아, 자 이제 짠 거 나와야지. 단짠이지. 주재료는 식빵과 돼지, 안심, 피망, 죽순, 표고버섯, 굴소스, 고추기름, 생강즙. 야, 딱이네요. 돼지고기 안심이 들어간 고추잡채. 원래는 고추잡채 이제 꽃빵이랑 같이 네, 먹죠. 맞아, 근데 맞아. 이제 제가 보니까 꽃빵 대신 식빵을. 맞아, 맞아. 밥이랑 먹고 꽃빵이랑만 먹어봤지 식빵이랑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가 되게 평가절하되는 게 식빵이거든요. 네. 정말 맛있잖아요. 사실 되게 싸고 간단하고 생각하지만 버터에 굽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디저트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볶음 요리의 헬퍼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우린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 놀랄 일이 맞아, 맞아. 가격이 3,000원이야. 예? 이게 말도 안 돼. 고추 잡채인데. 아, 이제 샌드위치에 넣으니까 이게 표고가 비싸거든요. 이분은 음식점을 안 하시는 분 같아.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 가격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가가 안 맞아요. 3,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인건비도 안 나와요. 재료비도 안 맞아. 들어간 거예요. 대신 이제 고추잡채를 한 번에 쫙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죠? 고추잡채를 한 번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채소 요리는 숨이 죽어가지고 물이 나와서 바로 즉석에서 바로바로 그 몇 시간 안에 먹어야지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근데 양이 고추잡채를 보통 시키면 이만한 접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빵에 넣는다라고 하면 뭐 한 7, 8개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럴 수도 있고 새로운 메뉴로 신메뉴로 하시는 거. 나는 할 생각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빵을 어떻게 할까가 되게 궁금하다. 부드럽게 할 건지 버터에 굽는지 바삭하게 하는지 토스트기에 구울지 궁금하네요. 네. 예상되는 맛이긴 합니다. 3,000원이 뭐라고? 3,000원이 문제다 진짜. 이거 뭐란다고? 배우님 제가 지금 금방 예상되는 맛이라고 했더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뭐란다고? 약간 욕하는데요. 야 일르냐? 아니 여기 다 두 눈 퍼렇게 뜨고 보는데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아니 종우 씨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다.